고백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 분들 여기다가 사연 시청해주시면 여러분 카톡 아이디로 대신 고백해드립니다. 친구가 남소 시켜줘서 연락한 오빠가 있는데 대신 고백 부탁드려주님. 남사친이 괜찮은 형 있다고 진짜 괜찮은데 소개받을래 해서 처음에 자연스럽게 셋이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연락처 교환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청 플러팅하고 좋아하는 척인지 좋아하는 건지 해서 총 6번을 만났는데요. 처음부터 앞서가기 싫고 고민돼가지고 일단 서로 알아가고 싶은데 만나면서 좀 재고 튕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재고 튕기는 게 남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는지 아마도 제 예상이에요. 처음부터 좀 식은 느낌? 연락도 처음에 카답했었고 애정 표현도 했었는데 이젠 했다 안 했다 하는 상황까지 오고 처음보다 보자고도 잘 안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엄청 좋아져서 상황이 역전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모습 보여서 식은 건지도 궁금하고 이러다 놓칠 것 같아서 고백하기로 마음 정했는데 살면서 고백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떨려서 용기가 안 나서 술 마시고 고백하려는데 술을 너무 오바해서 마셔서 취해서 실수를 오빠한테 사귀자고 안 하고 집 안 가면 안 되냐고 플러팅했는데 집에서 이불킥 100번했어요. 이거 때문인지도 궁금하고 최근 만나고 나서 식은 게 확 느껴진 느낌? 저 혼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카톡으로 주님한테 부탁드려요. 제가 21살 오빠는 24살인데 군대도 다녀오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배울 점도 있고 취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대답도 들었는데 뭔가 찜찜하고 저 혼자 너무 안 달라는 걸까요? 사진도 보내주셨네. 엥, 너 진짜 좋은 여자인 것 같은데? 이거 상대방이 보낸 거예요? 만날수록 너 같은 여자 찾기 힘들다. 오? 근데 이거는 대놓고 이거 들이대는 거 아니야? 두 번째였나? 그때 좀 삐리 내 이상형인 것 같았어. 이건 진심. 이거는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게 제일 좀 센 말 같은데? 플러팅 오지네. 식었다고 시청자분이 느낄 정도면은 뭔가 진짜 확 식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렇게 직구를 날렸는데 시청자분이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좀 포기를 하는 느낌인 건가 그러면은? 상대방 답장 빠른지 물어보고 그러면은 답장 빠르다고 하니까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엄청 들이대고 반응 보다가 고백 나 어떠냐고 요처럼 떠본 다음에 고백 폭풍경 가자. 내가 고민하고 재는 모습 때문에 일부러 거리 두는 건지 물어보고 고백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기 외롭다고 하고 반응도 진실 게임 하자. 너 같은 여자 만나기 힘들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상형이랑 해놓고 왜 고백 안 하냐 똑같이 엄청 들이대기. 그러면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던 사진 3개 똑같이 다 쓸까 그냥? 미러전 고백? 번호 골라주세요. 섞을까? 상황이 어쨌든 역전됐기 때문에 아직도 남자가 엄청 들이대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1번 4번으로 좀 솔직하게 반응 봐가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1번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랑 피부 알려주세요. 점심가 버거포로 가보자고. 하나 더 보낼게요. 하나까지. 카톡이 예전만큼 잘 안되고 만나자고도 예전만큼 안하고 예전표현 그런 것도 예전만큼 안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금사빠인데 금방 식는 스타일일 수 있다고 원래. 맞아 그거죠. 그런 사람 은근히 많기 때문에 울겠어! 일단 읽는 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금 집 들어왔대. 11시 오 뭐하다가 친절한 것 같은데 안 친절하네. 일단 그냥 대답만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사무적이다. 오 뭐하다가 일단 3개 보내겠어. 카톡의 개수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일부러 나눠 쳐버려. 완시 팍팍 시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PC방 갔었어. 세믈리아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뭔가 쎄한데 이게 끝이면 식은 거 맞는데 두 번 다 대답만 왔거든요. 재밌었어? 난 뭐했게? 물음표 살인마로 변신? 너는? 이라고 안 물어봐서 난 뭐했게? 라고 애걸 먹걸 하고 있습니다. 키키키 재밌었지? 오? 잠깐만 이게 다야? 오호호호 너무했어 잘했어. 드디어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와 나 오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오빠 같은 남자 만나기 미러전 플러팅 이 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너 같은 여자 만나기 힘들 듯. 어느 시점에 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된지 초반에 너 같은 여자 만나기 힘들 듯이라고 했다? 그거는 그냥 내놓고 사귀자. 미러전 갔습니다. 키키키 지금 확정 생각할 시기 아니야? 지금 교수님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뭔 소리야 갑자기 딴 소리를 해버리네. 갑자기 교수님 왜 나와? 야 이거 여자친구 생기고 하냐 이 정도면은? 상가 방패냐? 너무 세한데 이거? 갑자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빠 선 긋네 라고 돌직구 날려요. 뭐 아님 뭐야? 오빠 진짜 좋은 남자 같아서 한 말인데 흰구. 아니 저희가 받았던 그 카톡 대화 내용이랑 좀 너무 다른데? 흰구는 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리액션이고요. 이것까지 철벅치면 진짜 할 말 없는데? 지금까지 카톡 중에 제일 기가한데 이게 말 돌리기 카톡이었어? 이거 근데 답장 안 하네. 손가락 부러졌나? 이쯤 드는 생각 소개팅을 과연 한 명만 한 걸까? 소개팅 한 사람들한테 다 드린다는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반응 괜찮은 애랑 잘 돼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씹히면은 진짜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코뿔소? 뭐야 이거? 하필 코뿔소?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네 이거? 그래 미친 듯이 들이댈게요 그냥. 카톡도 여러 개 보내. 오빠 마음이 궁금해서? 그래서 코뿔소 싫어? 코뿔소가 왜 말이야? 이쯤 드는 생각 이거 썸 맞아? 그냥 관심이 없는데? 시원해 뭐 여친 없는 거 맞아 이거?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카톡 안 보기 시작했어? 너 여친 없다고요? 여친 없는 거 확실해요? 썸녀 생겼나? 소감 표시할 땐 반응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은 것 같은. 그렇게 얘기라도 하는지 카톡이라도 있든지. 코뿔소의 들이대는 매력을 보여줘요. 계속 오빠 불러서. 코뿔소 어떻게 울지? 뭐야? 코뿔소 좋다네 또? 이게 뭔 소리지? 코뿔소가 좋은데 걔는 풀만 먹잖아 비건. 왜 돌려가기인가? 이상하네 지금. 기분이 이게 좋다고 소리가 나왔는데 좀 뭔가 좋지가 않은. 코뿔소 오타난 걸로 들이친 거라고? 일단 남자들은 화끈한 리액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졸라 웃어주고 코뿔소 같은 나는 계속 뭔가 말만 겉돌고 지금 뭔가 진전이 없는데 이거 시청자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때 제가 계속 밀당하고 재서 똑같이 하는 거 같은데 오늘은 코뿔소처럼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더 들이댈게요 그러면. 오빠 지금 말이 바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일단 읽었어. 일단 안 보낼게요. 이미 이게 거절 시 끊으려고? 그러니까 들이댄 거 플러팅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거절하는 거라고? 당황스럽대. 끝인가? 거절 같은데 이거 거의? 고백을 할 만한 분위기를 아예 안 만드네. 심지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거절이다라는 게 좀 맞거든요. 제가 봐도 이게 대답만 하고 끊는 느낌? 이게 중간에 친구 껴있으니까는 답장해주는 거지 친구 안 껴있으면 침착했네. 그래도 저번에 제가 쟁게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진심 보여주고 싶어. 일단 해봐야 하는 거니까. 고백할게요 그러면. 일단 해보자.
사실 오빠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이런 거 처음이라 그동안 내가 무심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용기 내보려고 카톡했어. 오빠 진심으로 많이 좋아하잖아 사귀자. 진짜 가게 안 잡힌다. 내가 고백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단단한 분위기가 안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어장을 치는 게 더 달달해. 이거는 그냥 뭐 카톡하지 말아라 좀 그런 느낌? 진짜로 차일 것 같아. 뭐 갑자기 이거 왜 넣어? 아니 소개받아서 여섯 번 만났대 뭐 갑자기야. 와 진짜 속터지네. 갑자기라는 말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만큼 알고 마음이 많이 커져서 진심 전달하고 싶었어. 오빠 생각 궁금해. 이 반응 진짜 너무 차일 것 같은데? 오 뭐야 바로 있었어. 어 지금 고백하는 거야 진지하게? 아니 뭐지 이거? 진짜 몰랐나 고백할지? 아 진짜 애매하네. 응사기자 할게요. 응사기자. 응 진심이야. 담백하게 마음을 담아서 남자 진짜 밀당했던 거 아님? 키키키키키요. 대답을 좀 기다려볼게요. 사귀게 돼도 저렇게 밀당하면 피곤해서 얼케 만나. 사귀었는데 이러면 못 사귀지. 너는 진짜 안 좋아하는 거지 그냥. 최근에 근데 이번에 또 끈다? 그러면 진짜 포기 추천드립니다. 고백 한번 하기 어렵네. 아 진짜 제발 거절할 거면 진짜 빨리 좀 말해라 진짜로. 속상한 거 같냐? 급동 중이면 인정. 급동인 거 아니고서야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는. 급동 좀 보낼까 이거? 저 이거 보내면 안 돼요 그냥 급동 좀? 안 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안 돼 참아. 이거는 보내면 안 돼. 생각할 시간 필요해는 보내면 안 돼? 이 정도는 되잖아. 아 그냥 이 정도 얘기해야 돼. 보내 보내. 오 잠깐만. 설마 그냥 일부러 안일십이라면? 혹시나 차단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캘린더 들어가서 상대방 생일 뜨는지 좀 봐주세요. 레아 고구마인데? 차단 안 했대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기절했나? 코뿔소한테 한번 바꿨더니 이거 정신을 못 차리나?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벌써 20분 됐어. 누군가 대답이야? 아, 시청자분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기다려야 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진짜 예의 없는데 이거. 아니 고백을 했는데 이거 안일십 한다고? 남서해줬던 남사친한테 카톡 왔어. 뭐라고 했어요? 봐도 돼요? 아니 왜 거기서 연락이 와? 뭐야? 아 볼게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형한테 카톡하는데 나도 이런 말 전달하기 진짜 난감한데 거절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워서 답장을 못하겠대서 그냥 카톡 캡처해서 보여줄까? 잠깐만. 우와? 대신 거절? 와 잠깐만 진짜 너무 최악인데? 대신 고백 vs 대신 거절이야? 와 진짜 너무한다. 와 아 잠시만 이거 카카오 프렌즈 캡처하기 잠깐만 방송에 나가면 될까? 이유가 있어서 미안 좀 보여주라. 아 씨 뭐라 하지 카카오 프렌즈 캡처하기? 이따 보여달라고 이따 얘기해준다 할게요. 아니 씨 뭐야 접박질인데? 친구한테 대신 거절? 아니 뭐 자기는 손가락 부러졌나 지금? 119 불러드려요?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인정. 근데 손가락 부러진 거 아니다? 노 인정. 마음 식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지. 아니 저거는 중고딩도 안 저래. 소개해달라고 해놓고서 막상 소개시켜주니까 왜 마무리는 자기가 안 짓는데? 오 야 씨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건 당연찮거든? 솔직히 말해서 몸이 내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다. 왜 어떤 부분이? 사실 그동안 바지 입은 모습만 봐서 몰랐는데 이번에 치마 입은 거 보니까 하체가 좀 있더라고. 약간 아기 코끼리처럼 일자인 통뼈? 아기 코끼리? 고백하는데 눈앞에다가 어떻게 거절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 와 최악이네 이 사람? 너가 말 좀 대신 전해주라 미안하다? 미쳤네 미쳤어. 코뿔소 비공고네 저거? 야 뭐냐? 시청자분이 최근에 식은 것 같다고 느낀 게 맞네. 그러니까 식었으면 똑바로 해야지 거절을. 거절을 저런 식으로 해. 나도 내 스타일 아니고 오빠 만날 때마다 비듬 개쩔어. 근데 진짜 그 이후래? 아기 코끼리 vs 비듬. 아 나 진짜 삼교육살 장난 하고 끝냅시다. 나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예의가 졸라 없긴 한데 거기서 뭐라 하면은 좀 비참해질 수도 있어서 진짜 예의 없다. 진짜 최악이지 저거는. 다리를 많이 보는데 다리 보고 좀 정쩔었대? 그만해 새끼야! 시청자분 이거 그냥 마음을 하시죠. 몰랐다고 생각하시고 안 사귀길 잘했네 진짜로. 그렇게 예의 없으면은 사귀다가 무조건 상처받아요. 주님 진짜 너무 얇아서 안 되겠어. 진짜 사이다 좀 먹여주세요. 제가 짝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플로팅 해놓고서 한번 사귈까 해서 한 건데. 사귀는 사이였으면 모르겠는데 고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좀 걸르는 거가 최선이지. 한마디만 근데 살 빼도 하체는 안 빠지지 않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형이? 설마 그만해라! 뭐 하시게요? 아니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시청자분 뭐 하면은 더 좀 진흙탕 될 것 같은데. 거절한 것도 직접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제 친구가 저를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도 오빠 외모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 때문에 저한테 코뿔소라고 한 건 진짜 극혐이에요. 막상 뭐라 하니까 생각보다 시원한데?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짜 제 친구랑 카톡하면서 왜 말 안 하세요? 자기도 부끄러운 거 아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풀릴 때까지 얘기해버려 그냥. 그냥 순수하게 거절해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거 예의가 아니죠. 구성자 입장도 난처해진 거 모르세요? 저렇게 거절해서 미안한데 진짜 대놓고 말하기 좀 그랬어. 오 나 진짜 그럼 왜 그러셨어요? 머리나 작감으로 하세요 시청자분. 한번 달려버려. 대놓고 말하지 말 거면 그냥 마음속으로 삼키던가요. 그냥 거절만 하지 왜 그걸 남입에 오르내리게 하시냐고요. 원래 오늘 이렇게 하세요? 머리나 작감으세요? 머리에 벌써 크리스마스 근데 개멋있어. 코뿔소는 밀고 들어오는 게 말하는 게 과감해서 그냥 비유한 거야. 비꼬거나 그런 거 아니고 뭐래 그냥 딱 봐도 비꼬는 거 같아요. 리조라 한번 추천해주고 마무리하시죠. 야바 추천해. 좋아 시킨 대로 잘한다. 뭐야 그 재킷이랑 이상한 주름지 치마도 그렇고 기본적인 조합도 잘 모르는 거 같고. 오오 진흙탕 싸움 됐잖아. 뭐야 비디 미는 거 알아서 헤드앤숄더 쓰고 있어 고치려고. 뭐하냐 어떻게든 말로 이겨먹으려고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아무 말이나 막 쓰다가 말려버렸죠. 저는 오빠 옷 볼 때마다 무신사 랭킹 경쟁전 하는 줄 알았어요. 무신사 1, 2, 3등 달고 나와. 뭐하냐 근데 좀 비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폭션했어. 오히려 말을 그냥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가 괜히 얼폭한 것 같은데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비듬 싫었으면 애초에 고백도 안 하겠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고.